인디언들은 지우개에 들어가면 100% 비가 온대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는 비올 때까지 지우개에 지내거든. 그런 거예요. 약간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70년생이고요. 예, 그리고 현재 자영업하고 있고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영어를 왜좀 잘하고 싶으셨나요?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접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네, 그래서 뭐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도 나간 일도 있고 애들 유학도 보내서 이제 미국이든 뭐 여기 되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있다 보니 입국 심사가 뭐 그렇게 어려울 거냐 하고 이제 갔었는데 네네. 통역하는 사람이 먼저 앞에 가서 이제 심사하고 나가더라고요. 네네. 뒤에서 이제 여권을 신청했더니 뭐라고 해요. 네네.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아는 영어로 툭해서 손가락 가리키면서 수고 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들어가 어이없으니까 네네. 그냥 찍어주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는 네네. 그 학벌이 그닥 좋지가 않아서 돈을 벌려고 남태평양에서 참치패스를 탄 적도 있어요. 괌이 기본적인 기지였는데 괌에서도 이제 외국인들을 만날 일도 많고 하는데 저희가 영어가 워낙 안 되니까 난감한 일도 굉장히 많았었죠. 돈을 버는데 당장 내가 공부할 여력은 안 됐었고 어느 정도 돈만 열심히 벌다 보니까 운이 좋게 이제 사업은 어느 정도 돼서 요즘 들어서 아 이제 은퇴하면 젊었을 때 못해봤던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녀보고 싶기도 하고 또 뭐 그리고 나중에 제가 취미생활로 하는 뭐 증권이나 자산관리 쪽 공부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해외 관련된 사이트를 좀 보고 싶긴 한데 계속 가서 번역해서 찾아서 하는 것도 이제 힘들고 아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죠. 지금까지 영어 학습을 위해서 투자,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얼만큼 쓰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콩수업이 영어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영어는 중학교 때 ABCD 네. 중절동계 다고 그거 외에는 저는 공부에 돈을 투자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우연하게 서점은 자주 가는 편인데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대표님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뭐 기초도 없고 뭐 그럼 문법 선생님이 약간 스토리가 좀 공감되셔가지고, 예. 아, 이제 그러면 그래서 뭐 많고 많은 영어 교육 기간 중에서 이제 코어 수령을 선택하시게 되신 계기가 되신 건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네네. 요즘 그 TV에서 많이 선전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200만 원씩 내고 막 하더라고요. 아 나도 해볼까 하다가 네.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도 처지가 나랑 비슷했는데 이렇게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영어라는 걸 접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뭐왜 어를 언을 쓰는지 A를 쓰는지 AN을 쓰는지 S를 왜 쓰는지도 몰랐어요. 코어 소리어머를 어떤 식으로 좀 학습을 해 오셨어요? 저는 좀제 기록을 좀 찍는 편인데 뭐든지 네네. 제가 엑셀 학습한 엑셀 파일을 보니까 네. 제가 저번 년도 8월 6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저그 기본적으로 제가 하루에 한 8시간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말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2시간 강의 선생님이 외우지 말고 체화시켜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반복적으로 듣자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계단식으로 엑셀에다 정리해놓고 뭐 1강을 한번 들었고 나고 2강을 나가면 2강 한번 듣고 1강 들었던 거또 한번 듣고 3강 나가면 3강 한번 2강 한번 1강 한번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3강이 하나 나갈 때마다 전했던 걸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한 7번, 8번 정도 보니까 그 강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듣고 똑같이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한 7, 8번? 예, 그리고 영화 쪽으로 넘어가니까 한 12번에서 13번을 해야 되더라고요. 특정 영화 쪽 대사 중에는 힘들어서 25번 한 것도 있어요. 아, 막.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뭐한 8시간, 9시간 되더라고요. 한 강의 하나만. 한 문장 넘어가서도 한 13번에서 14번? 예, 그 정도 했던 것 아, 그건 완강을 다 하신 건가요, 그럼? 같고. 예. 거기서 이제 어려운 건좀더 반복적으로 하고. 네네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보통 못 알아듣던 게한 7번, 8번, 2시간, 3시간 반복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약간 비슷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후에는 효과는 좀 어떻게 나셨어요? 예전에 처음 접했을 때한 문장 정도로 제가 따라하는데 한
그 단어를 익히고 속도를 따라하는데 거의 한 시간 걸렸다고 말하죠. 근데 요즘은 5분 조금 남들보다는 좀 느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지금 현재 본인의 성취에는 만족하고 있어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본인이 느껴지니까. 그리고 혹시 영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 조금 요즘에는 몇 퍼센트 정도 들리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애니메이션은 꽤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한 60% 이상 들리는 것 같아요. 미드 같은 거는 좀 더 빨라서 잘 안 예. 들리는데 요즘 미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씩 조금씩 점점 늘은 것 같아요. 학습할수록. 영어 회화를 배우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또 찾고 계신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네네. 제가 워낙 기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닌데 한 10개월 정도 했죠 지금? 8월부터 했으니까 10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네네. 좀 더 일찍 할 거라는 아쉬움도 있어요. 이게 참 이게 좋은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꿈을 더 꿀 수 있겠구나 이 나이에도 다들 망설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는 항상 비올 때까지 춤추는 거니까요.